안녕하세요. 대규 스터디의 대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연습곡 8번, 9번, 10번을 할 건데요. 운지법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옆에 체크를 해 놓으시거나 따로 유명을 적으셔서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운지법이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번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한 줄씩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두 줄을 한꺼번에 연주를 해볼 거예요. 연습곡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네 정관이 한 마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에 총네 마디, 두줄 해서 총 8마디라고 보시면 되고, 한 마디 단위로 숨을 쉬어 주시면 됩니다. 연습곡 8번은 중, 태, 황, 남 하고 숨을 쉬시고, 임, 남, 황, 뻗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마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 황, 남, 황, 숨 쉬고 남, 임, 중, 뻗고 이렇게 하면 한 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볼 건데요. 8번 같은 경우는 평치 위주로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저취, 10번은 저취 평치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8번, 9번, 10번 차례대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8번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8번을 연습해 보았고요.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한음씩 중, 태, 황, 남, 뭐 이런 식으로 한 정관씩 끊어서 연습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호흡이 기시거나 조금 난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정관 단위로, 한마디 단위로 호흡을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율을 연주하기보다 소리 한음 한음을 중점을 두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저음 위주의 음들이 많기 때문에 호흡에 조금 신경 쓰시고 특히 배에 힘을 주셔서 입술의 힘보다는 배에 힘을 주셔서 바람을 내뱉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소리를 내실 때 입술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배에 힘을 주셔서 이 입까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에 압력을 넣으면 바람이 바로 후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입술에 힘을 주어서 입술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습곡 8번, 9번, 10번을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6페이지인 11번, 12번, 13번 곡인 다라다라 우리나라 꽃
봄이라는 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연습을 쭉 하였으니까 처음부터 해서 소리 내는 것에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소리 내는데 편하게 불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손가락 막을 때 율면이랑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임이면 임 이렇게 손가락 위치를 적응시켜 주셔야 됩니다.